오랜만에 먹는 끈. 아, 순대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어떡하지? 너무 맛있겠다. 아저씨. 1대1이 안 돼가지고. 아 맞아, 제가 그 뭐지? 그 카카오 프로필로 해주니까 제가 거는 거 아니면 아, 그래서 바꿔놓을까 하다가 계속 까먹었거든. 그래서 아 인스타에서 아 맞아 우리 인스타 뭐 팀바팔이치 하고 인스타 찾아보는데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단톡에다가 왜 꽈배기를 영상을 보라고 하는지 몰랐는데 더 예쁘게 보이는 방법인가 봐요. 뭔가 그냥 자잘한 스킬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 꽈배기 중간에 가마코를 해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게 예쁘게 나온대요. 그래서 좀 해봤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아. 뜨지 않고 그냥 풀어서 넘어가면은 아 이렇게 빼서 그냥 아예 그 늘어나 그니까요. 그래서 저는 늘어나가지고 좀 못생겼는데 왜 하러 가는 거 못생겨 미소한데 이랬는데 더 뜨기 편해서 편한 느낌인가? 예쁜 느낌이 아니라? 전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커피를 원샷 했어요. 커피 가지고 이만. 찾으시네요. 정말 그놈의 아가씨. 너무 어려워요. 이거 너무 이게 너무 티가 나요. 책을 다시 봤는데 코와 단 잇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알아냈습니다. 제대로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이 한 단 더 떴어요. 소매가 워낙 짧으니까 무늬 하나로 딱 끝나야 되는데 제가 생각 없이 뜨다가 지금 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늘 비우기 할 때 코주림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물결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너무 예뻐요. 이 뜨개 기법이 아주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오늘따라 노래소리가 되게 크네. 그 마이콘의 행복한 밥상이라는 드라마인데 넷플릭스에 있거든요. 그 진짜 귀여워서 그 OST를 공주님이 왔을 때 그 OST를 틀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듣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카페에 매일 틀어놓고 있어요. 귀엽죠? 다음 주에 온다고. 진짜 우무는 테이크아웃만 하니까 계속 그냥 푸딩만 계속 만드나 봐요. 힘들대요. 카페에서 일하고 싶다고 그랬었거든요. 실을 좀 이번엔 안 끊고 할 수 있겠다. 여유 있게 끊고요. 우와.
친구와 다니기를 시작해볼까? 밑에서 편물을 이렇게 바늘 있는 걸 밑에 두고 연결할 편물을 위에 둔 다음에 코를 이렇게 찔러서 안뜨기 방향을 찔러서 빼고 위편 편물에 이렇게 단 고리 하나 걸고 쭉 빼준 다음에 너무 세게 당기지 말고 밑에 들어간 코에 다시 한번 찌르고 다음 코에 또 찔러서 빼준 다음에 지금 전 코에다가 또 걸고 다음 코 걸른 다음에 다음 단 한 코 이렇게 세 번 연결한 다음에 다음 단에서는 한 코 걸른 다음에 두 가닥 걸어야 돼요. 한 가닥씩 세 번 걸고 네 번째는 두 가닥 또 세 번 걸고 두 가닥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숫자 쓸 때 자꾸 헷갈려서 잘 세야 돼요. 집중해서. 이제 네 번째 두 가닥 맞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이 선물해주신 이거. 전 주구가셨어요. 대박. 우와 대박. 아, 잡채. 대박이다. 맛있겠다. 어떡해. 너무 배고파. 이거 냄새 맡으니까. 맛있어. 생선전. 잘 먹겠습니다. 이거 맛있다. 잘 먹겠네. 방금 다 떴어요. 밑단은 코바늘로 피코 코막음 하면서 막아줬어요. 몸에도 연결 다 했고 너무 예쁘죠? 오늘 가서 세탁하고 실정리하고 이제 뭐 뜨지? 지금 뜨고 있는 게 없는데 뭘 뜰지 생각해야 돼요. 뭘 뜰까 고민 좀 하고 다음 뜨는 거 보여드릴게요. 라라뜨기에서 실 샀어요. 굉장히 대용량을 살 일이 있어가지고 네, 서비스 실 주셨거든요. 되게 예쁘다. 총 1500g입니다. 500. 라라튜브 면사입니다. 누드 베이지 컬러고요. 이게 세탁을 하면 좀 수축이 있다고 해서 저는 이거를 6mm 바늘로 작업을 할 예정이에요. 제가 뭘 작업할 거냐면요, 제가 작년에 저희 커피 선생님이 참여한 행사를 제가 도와드렸었잖아요. 제가 카페 놀러 갔는데 이번에도 커피위크 행사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번엔 두 분이서 하시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선생님이
저는 카페 오픈도 했고 이래가지고 부탁하기가 조금 그래서 안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할 수 있는데요? 이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도 같이 이렇게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 유니폼을 입었잖아요. 그 노란색 티셔츠. 근데 이번에도 그거 입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번엔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해서 아 맨투맨으로 할지 뭘로 할지 막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그 사이에 니트 이렇게 뜰 수는 없을까? 막 이렇게 좀 니트 조끼로 하면은 세 사람 거는 금방 뜰 수 있을 것 같다. 기본 패턴으로 하면. 근데 선생님이 아니야 그 일 시키긴 좀 그렇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뜨개는 매일 하는 거고 저한테 이 뜨개는 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겠다고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선생님이 미안해 하시는 거를 약간 제가 안 미안하셔도 되는데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괜찮거든요. 제가 막 하겠다고 하고 갑자기 막 이거 다 그리고 막 이런 디자인 어떠시냐 막 이러면서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4월 6, 7일 날 행사를 하는데 그 전까지 그 선생님 두 분 옷이랑 제 것까지 이렇게 세 개를 니트 조끼를 떠야 돼요. 그래서 방금 실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얼른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게이지를 먼저 내보고 선생님 사이즈는 제가 받아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게이지를 먼저 내보겠습니다. 콘사에 이렇게 당겨져서 감겨있던 실을 다시 볼실로 감았습니다. 일단 200g 감아놨고요. 이제부터 한번 스와치 내보겠습니다. 근데 6mm는 너무 두꺼울 것 같고 일단 5.5mm로 한번 내볼게요. 일단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5, 6, 7, 8, 9, 10, 38코 잡았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할지 어느 정도 떠서 보여드릴게요. 스틸 바늘 오랜만에 쓴다. 대헷. 스와치 다 냈고요. 요 무늬로 여기 한쪽만 이렇게 넣을 거거든요. 근데 다 떠고 보니까 무늬가 조금 좁은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가 한 줄 더 다른 무늬를 넣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아직은 뒷판을 뜨고 있어서 어깨 코 주워보고 넓이도 보아보고 해가지고 결정을 할 거예요. 지금 뒷판 이만큼 떴고 사이즈 굉장히 큽니다. 남자 니트라서요. 근데 이게 면실인데도 가벼워요. 되게 가볍고 면실은 약간 이 코가 좀 고르게 안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코도 되게 다른 면실들보다 고르게 나오고 괜찮은데요? 제가 면실을 잘 안 썼던 이유가 조금 무겁고 이래서 안 썼는데 이 실은 리뷰 보니까 리뷰도 엄청 좋더라고요. 요 실이 안 나오다가 다시 나왔다고 리뷰에서 본 것 같아요. 리뷰 아니고 거기 상세 페이지에서 다른 실이랑 헷갈렸나? 하여튼간 요 실 리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 만족 중이에요. 진짜 가벼울 것 같아요. 그러면 4월달에 입어야 되는 거라서 울실로 뜨기에는 좀 더울 것 같고 그래서 면실을 막 찾다가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이 더 밝아가지고 커피 행사니까 조금 더 브라운에 가까운 색을 골랐어야 했나 싶네요. 제가 이 실을 이 컬러를 고를 때 제 핸드폰 화면이 조금 어두웠나? 제가 생각했던 건 이거보다 좀 더 어두웠습니다. 화면에서 지금 조명 때문에 좀 노랗게 나오는데 많이 밝은 컬러예요. 이름이 그래서 누드 베이지인가 봐요. 조금 더 베이지키가 섞여있을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아이보리에 뭔가 좀 채도 빠진 살구? 그게 싹 섞인 것 같은 느낌? 한 방울 딱 한 방울. 생각했던 것보다 좀 밝지만
그래도 예쁩니다. 예쁜 컬러예요. 다 뜰 수 있겠죠, 제가? 한 달 동안? 그래도 오늘 하루 동안 이만큼 떴으니까 세 개 다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끼니까 몸통만 딱 뜨면 끝나거든요. 불안하니까 엄청 빠릿빠릿하게 떠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모금만 잡겠습니다. 짠! 지금 3일 만에 앞뒷판 연결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봐서는 너무 옷이 작아 보여가지고 걱정이에요. 괜찮겠죠? 길이를 재봤을 때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 걸까요? 옆에 문을 보여드리면 왼쪽으로만 문이 넣었고요. 꽈배기 넣고 이 앞판 부분 연결하면서 또 문이 하나 추가했고요. 뜨다가 앞뒷판 연결하고 나서 이렇게 줄 하나 더 요 문이 하나 더 추가했어요. 총 이 세 가지 무늬로 한쪽에만 이렇게 넣었습니다. 안 같아서는요 여기 전체 다 넣고 싶었는데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러면 일단은 여기 방금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 조금 진행하다가 여기 어깨, 여기 소매 고무단이랑 목 고무단 먼저 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사이즈를 체크할 수 있으니까. 3일 만에 이만큼 떴으니까 세 벌 충분히 뗄 수 있겠죠? 진짜 걱정했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늘도 굵은 바늘 썼고 해가지고. 근데 제가 스와치 낸 거를 세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냥 물에만 이렇게 적셔가지고 말려봤는데 수축이 한 0.5cm 정도 되거든요. 0.5? 0.7? 막 요 정도? 그리고 조금 빳빳해져요. 역시 면실이라 그런지. 그리고 섬유유연제를 안 써서 더 그래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납작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편물이? 이렇게 세탁 안 한 거? 세탁한 거? 납작해져요. 선생님이 이거 입지 않으시고 카페에 전시해놓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탁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야겠다. 세탁 안 했을 때 편물이 더 예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이랑 실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기는 해요. 요런 꽈배기 디자인은 약간 물실로 떠야 더 잘 어울리잖아요. 근데 커피 내리다가 땀 흘릴 순 없으니까 아무리 좋긴 하지만 제주가 4월엔 진짜 덥거든요. 반팔 입고 다니는 분들도 많고 그래요. 열이 많으신 분들은 반팔을 입는답니다. 어느 정도 소매 고무단 한번 해보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냄새 너무 좋은데요? 어 귀여워. 진짜 빵빵해요. 안 뜨기로 해서 그런지 더 무늬가 잘 보여. 어나더 단지 가디건. 어나더 단지 가디건. 이게 실도 한번지 보랏빛이 도는 꿈에다 뜨기 실의 우드 브라운. 우드 브라운인데. 차키 달래. 네가 뭘 알아? 어떻게 지금 굴러 가보자고. 지수 씨가 천혜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잘 먹을게요.
안전벨트를 네. 착용해주세요. 제수씨 알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차 막히기 전에 빨리 가야 돼요. 오랜만에 스프링클 스웨터 뜨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옆에 마트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입어보셨어요. 떠있는 거를. 근데 너무 마음에 드신다고. 근데 길이가 너무 짧다고 그러셔서 길게 하나 떠줄 수 있냐 그렇게 주문을 넣어주셔가지고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행사에 입고 갈 니트 베스트는 지금 한 벌은 거의 다 떠가거든요. 바디 고무도 안 나고 소매 한쪽 고무단만 뜨면 완성이에요. 한 벌. 그게 한 일주일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집에서 그냥 퇴근하고 집에서 뜨고 이거는 좀 빨리 떠줬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카페에서는 이거 뜨고 그렇게 하는 중입니다. 여기 카페 있는지 몰랐다고 뜨개 카페 옆에 있어서 너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번에 뭐 사러 갔다가 했는데 그 제 모티브 원피스 입고 뭐 사러 갔다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직접 뜬 거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저 여기 옆에서 뜨개 카페예요. 그게 너무 예쁘대요 모티브 원피스가. 그래서 그거 있으면은 살라고 했는데 없네 이러셔서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너무 짧아서 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 근데 나중에 혹시라도 그거 뜨면은 떠놓으라고 내가 산다고 여름실로 뜰라고 그랬거든요. 아 그리고 스프링클 스웨터는 사이즈가 원 사이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늘을 4.5mm가 아니고 5mm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더 이거 우글우글 거리는 것도 좀 덜하고 요거는 사이즈 크게 떠야 되니까 도안대로는 못 뜰 것 같고 조금 더 그냥 제가 그동안 응용해서 떠야 될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무늬만 지금 참고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배색하니까 좋네요. 조금 힘들기도 하네요. 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어떡하지? 그래서 지금 영상을 편집해야 되는데 편집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한 달 안에 떠야 될 옷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그냥 혼자 뜨는 거면은 뭐 늦게 떠도 상관이 없는데 주문을 받은 거니까. 그리고 선생님 그 스웨터도 기한 내에 끝내야 되고 하니까 영상 편집은 조금 미뤄둬야 될 것 같아. 지금 공주님이랑 여행한 영상을 편집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더 오래 걸리네요. 여행 영상은 진짜 오래 걸려요. 이게 또 그냥 제가 입을 거 뜨는 거면은 쭈그라 들든 뭘 하든 막 멋대로 그냥 막 장력 조절 뭐 신경 안 써서 할 텐데 이제 판매해야 되는 옷이니까 장력 조절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좀 더뎌요 속도가. 특히 요 레글런 부분 여기가 조금 까다롭잖아요. 배색하면서 늘림하기가 엄청 신경 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제가 TV 보면서 막 하니까 집중 못할 것 같아가지고 집에서는 이제 그냥 무늬 없고 조끼만 뜨기로 하고 이걸 카페에서 뜨기로 한 거예요. 조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여긴 갖춰져 있으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뜨개 모임 예약하신 분들이 오실 시간이거든요. 요만큼 뜬 상태입니다. 레글룸도 이거를 뜨고 있었던 게 있는데 보여드리면 이렇게 좀 짜글짜글하고 레글론이 이렇게 고르지 못해요. 제가 그냥 전신 이렇게 그냥 놀려고 했던 건데 이거는 조금 신경 써서 떴더니 이렇게 레글론 부분이 깔끔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정성을 들여서 떠야 됩니다. 돈 받고 주문 받은 거니까요. 중간중간 체크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뭔가 여기 레글런 부분이 지저분하다 싶으면 다시 풀고 다시 하고 있어요. 완성도를 중요하게 해야 하니까요. 짠! 많이 떴죠? 지금 무늬를 하나 더 뜨고 소매 분리를 하려고요. 원래 같으면은 무늬 두 개 더 뜨고 소매 분리인데 이거는 바늘 호수를 키워가지고 센치가 벌써 25cm 정도 나왔어요. 마트 사장님이 좀 많이 크게 떴으면 좋겠다고 그러셔서 한 30cm 정도? 레글런 길이? 30cm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무늬 하나 더 뜨면은 딱 30cm 나올 것 같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오마이갓, 이거 너무 찡겼네. 안 되는데. 실을 밑에서 끌어올 때 너무 꽉 당겼나봐요. 곤란해. 레글런이 예쁘게 안 나오는데.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30분 남았어요. 마감 시간까지.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퇴근하겠습니다. 소매 분리했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너무 빨리 뜨지 않았습니까? 도안에서는 원래 도안에서는 여기 핑크색 요 리본 무늬를 하나 더 뜨고 소매 분리를 하는 건데 여기까지 뜨니까 도안의 그 길이만큼 5mm로 뜨고 있어가지고 레글런 라인도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고 있고요. 아니 그 마트 사장님께서 그거 뭐지? 저희 매장에서 사용하는 컵이 예쁘다고 그것도 주문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게 근데 해외 배송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고 있어요. 비행기로 이렇게 오고 있는데 한 주문한 지 4일 됐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마음이 급하셨는지 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컵 아직 안 왔지? 사장님 거만 주문했었다가 너무 예뻐가지고 주변에 선물하고 싶다고 6개를 더 주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조금 선물하실 거니까 더 빨리 받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해외 배송이라 좀 걸려요. 근데 오늘 배송 조회해보니까 지금 한국에 도착한 것 같더라고요. 좀 전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 2-3일 내로 올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돈을 미리 저한테 주셔가지고 원래 물건 사면 바로바로 가져가야 돼. 이게 마음이 편하잖아요. 특히나 어르신들은 더 배송 기간이나 해외 배송 이런 거를 익숙치 않으셔서 왜 이렇게 안 오냐고. 제가 넉넉하게 2주 잡아놓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설마 진짜 2주겠어? 이렇게 생각하셨나봐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조급합니다 지금. 왜냐면 이번 주 토요일에 오빠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육지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오전까지는 와야 제가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데 금요일 저녁에 가야 되거든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 기다리시는데. 아 근데 제가 여기서 그 무늬 배색을 잘못해가지고 중간에 고쳐가면서 지금 뜨고 있어요. 풀을 자신은 없고요. 두 코 뜨고 핑크로 바꾸고 네 코 뜨고 핑크 뜨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두 코 뜨고 핑크 바꾸고 또 두 코 뜨고 핑크 바꾸고 이래서 지금 꼬였어요. 컬러 배색이.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한 단 뜨고 알아차려가지고 고치는데 별 문제가 없어가지고 다행입니다. 어쩔 수 없이 풀러야지만 가능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풀러도 고쳐가면서 조금만 잡자. 요 단만 뜨면 된다. 하여튼 저는 오늘도 파이팅을 해가지고 손님 기다리겠습니다. 진짜 금방 뜰 것 같아요. 안 타면 오늘도 파이팅! 아버님들만 안 웃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웃고 있는데? 오케이! 다시 갑니다! 미소! 네, 넷! 우리 다 같이 하트 한 번만 이렇게 해주세요. 조그만 하트 해도 되고요. 그렇지, 오케이. 친하신 분은 크게 하트를 서로에게. 그렇지! 그렇게 해주세요. 오케이. 카메라 보시면요. 어허허허. 주말에 오빠 결혼식 있어가지고 육지 다녀왔습니다. 4일 쉬고 처음 출근했는데 쉽지 않네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저는 아직 이 상태고요. 커피 행사에 입을 스웨터를 가지고 가서 이거는 실이 막 엉키고 이러니까 너무 귀찮을 것 같아가지고 놓고 갔습니다. 많이 엉켰고 실 좀 풀고 오늘 아침에 계란을 사야 돼가지고 마트 가가지고 계란을 샀거든요. 샀는데 사장님이 여름 스웨터도 얼른 주문해야 되는데 이러셔가지고 아 얼른 안 하셔도 되잖아요 이랬어요 제가. 아직 이것도 몸통도 다 완성 안 했는데 그래서 일단 그거 다 떠서 갖다 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대화하자고 그랬어요. 그래 이러시던데. 아 맞아, 그 선생님 카페 행사에서 입을 스웨터는 어제 완성해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서 보여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입어봤는데 선생님한테 사이즈 딱이라고 그러셔가지고 그거는 이제 실 그 자리에서 정리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 거 뜨고 하나 더 뜨면 완성인데 제 것도 거의 다 떠가요. 지금 바디 고무단 뜨고 있거든요. 목 고무단은 완성을 한 상태고 그래서 그거 다 뜬 다음에 소매 고무단만 하면 또 완성이니까 충분히 시간 충분해요. 아니 광고 전화 막 카드사 그 전화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힘들어 죽겠네. 개인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막 오니까 모르고 받았다가 광고하라 그러고 막 힘들어요. 아 잠깐만. 와 아 착각했어요. 배색을 어떤지 핑크가 너무 조금 아 다시 풀러야겠습니다. 그래서 집중해가지고 오늘 바디 고무단 들어가는 거 목표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손님 기다리면서 이제 뭐 점심시간이라 그쵸 이만. 어제 바디 다 들렸고요. 이제 고무단 오늘 들어갔습니다. 아니 저기 뭐야 퇴근하면서 여기 마트 들러가지고 사장님 길이 한번 봐보려고 가서 이렇게 사장님 몸에 이렇게 대봤거든요. 사이즈 괜찮은 저는 괜찮았어요. 이미 진짜 길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딱 대보시더니 너무 짧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예 원피스처럼 입으시려고요? 이렇게
일단 이미 엉덩이 덮었고 공 여기 시골이게 뜨면은 엉덩이 덮을 거다 그러신 그랬는데 그래 그래 이렇게 하더니 또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오늘 뭘 하시냐면은 이분이 그대로 목도리 같이 이거랑 하게 목도리를 하나 떠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배색이 들어가려면 목도리 두 겹으로 해서 떠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 아니 아니 너무 두꺼우니까 두꺼운 거 싫고 얇게 한 겹으로만 떠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겹 뒷면은 이럴 거 아니에요. 한 겹으로 뜨면 배색이 들어가서 한 겹으로 뜨면 안 예쁘다. 그리고 할 거면 조금 두 겹으로 해서 두껍게 들어가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니 나는 너무 두꺼운 건 싫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한 겹으로 뜨면 안 예쁘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같이 이렇게 하고 싶으시대요. 근데 제가 계속 이제 뭐 이거 끝나지도 않았는데 여름 블라우스 목도리 막 이런 거 계속 추가하시니까 제 뜨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거 먼저 받아보시고 그때 나중에 얘기하자. 그래서 여름 블라우스도 말씀하셨고 그러시니까 일단 이거 먼저 완성할게요. 아직 이거 다 끝내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래 알겠어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딱 걸리는 거면 괜찮은데 최소 한 달이잖아요. 이런 옷 뜨는 데는 목도리는 뭐 금방 뜬다고 해도 그래도 2주는 걸릴 건데 그래서 저 지금 제가 지금 도안 하나 만들려고 생각 중인 것도 있고 지금 하다가 멈췄거든요. 그것도 커피위크 행사 때 입어야 되는 조끼도 지금 선생님 거랑 제 거만 완성된 상태라서 하나 더 떠야 되거든요. 그냥 급해가지고 빨리 떠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해지고 그래서 사실 주문 받는 것도 어쩌다 한 번이면은 괜찮은데 이렇게 연속으로 계속 하실지 몰랐거든요. 제 몸이 열 개도 아니니까 말씀드리려고요. 이제 그만. 그리고 이게 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옆집이니까 또 비싸게 받을 수도 없고 사장님은 돈 많이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또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미 이거 실도 필요한 만큼 다 준비해놓은 상태인데 목도리까지 추가하려면 또 실을 주문해야 되고 하여튼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에만 이렇게 붙잡혀 있을 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요거랑 여름에 조금 시간 지나서 여름에 하나 떠드리고 제가 기계는 아닌데 선생님이 조금 헷갈리신 것 같아요. 잠시 너무 이제 이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뜨고 있거든요. 빨리 떠달라고 하셔가지고 계속 전화 오니까 스웨터 얼마나 떴냐고 아직 지금 2주도 안 됐거든요 주문하신 지. 근데 2주도 안 됐는데 이만큼 뜬 건 진짜 많이 뜬 거잖아요. 이렇게 빨리 뜨니까 좀 그러신가 봐요. 약간 제가 기계라고 착각을 하셨나 봐요. 다시 알려드려야지. 난 기계가 아니랍니다. 저도 제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집에 가기 전까지 공부단 마무리할 거고요. 내일은 소매에 들어가겠습니다. 아, 아니다. 목 공부단 먼저 완성하고 소매에 들어가야 할 거예요. 근데 또 몰라요. 내일 되면 또 소매부터 뜨고 싶어질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오늘은 고무단을 완성하겠습니다. 어제 택배가 왔거든요. 제가 오빠 결혼식 갔다가 동생이 이렇게 데려다 주는데 그 보조 배터리를 굉장히 멋들어진 걸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뭐야? 누나한테 주문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돈 주고 꽃집 좀 얹어주고 했는데 어디 왔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멋있거든요. 그 용량도 굉장히 커서
카메라가 보이는 거. 짠! 요거예요. 요거래요. 이거는 동생이 쓰고 있는 것보다 용량이 더 큰 거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 어떻게 뜯는 거야? 여기로? 이렇게. 오. 강력한 거. 강력하다. 어머머. 짠. 안 보이네. 짠. 멋있죠? 되게 무겁고. 배터리는 가지고 다닐 때 조금 가벼워야 되는데 또 가벼우면 충전이 안 되잖아요. 뭔지 아시죠? 와, 이것도 이렇게 안에 보입니다요. 멋지죠? 충전할 때 C타입이랑 이건 뭘까요? 이거 옛날 거 조금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모양 돼 있는 거 거네요. 그래서 더 신기한 건 충전 중에 여기에 이게 배터리 잔량이 표시가 돼요. 숫자로. 그래서 이 보조 배터리의 잔량도 알 수 있답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멋있어. 이런 보조 배터리 본 적 있으세요? 요즘 핸드폰이 제가 진짜 오래 썼거든요. 3년 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배터리 그 수명이 좀 줄어든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알아보고 있는 와중에 아주 좋은 아이템을 동생이 그 전공이 그쪽이어가지고 이런 사양이나 이런 걸 잘 체크해서 기계를 잘 사거든요. 그래가지고 맨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전화 왔는데 택배가 도착했대.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 이랬는데 내가 왜 내 이름을 보낸 줄 알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는데? 이러니까 뭐라 그러더라? 어? 괜히 나쁜 놈의 새끼들한테 누나 혼자 사는 거 들킬까봐 내 남자 이름으로 보냈지. 그래서 이만 보낼 거면은 더 강력한 이름으로 보내지 그랬냐고. 강, 막 철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강한 이름 그걸로 보내지 그랬냐 이러니까 하여튼간 일단 누나를 위해서 그렇게 보냈으니까 그런 줄 알아. 집 앞에 있다니까 가지고 들어가. 하여간 눈 막 동생, 막내 동생 뭐 어떻게든 부려먹으려고 맨날 이런 거 시킨다고 막 투덜투덜투덜. 귀여워. 어떡해, 너무 귀여운 거. 맨날 아빠도 자기 부려먹는다고. 퇴직하고 나서부터 대낮부터 막 술 먹고 낮잠 잠들어가지고 초저녁부터 일어나서 나 잘 시간에 괴롭힌다고 막 옆에 와서 장난치고 힘들어 죽겠다고. 이놈의 집구석 내가 나가든지 해야지 뭐. 아빠는 그냥 이뻐 죽겠대요. 막 승질을 내도 이뻐 죽겠대요. 역시 이것이 막내. 이것이 K 막내다. 귀여워요. 하여튼간 그랬습니다. 밑단 마무리했고요. 소매 한쪽 들어왔습니다. 끝이 보입니다. 드디어 사장님이 더 이상 주문만 하지 않는다면. 하여튼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저는 용감한 형사도 봐야 돼가지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영상 업로드 중이거든요. 이렇게 보조 배터리 끼워놓고 영상 업로드 중이에요. 짱이죠? 이렇게 배터리 잔량이 표시된답니다. 내 동생 최고. 고등어 덮밥 먹는 중인데요. 제가 이걸 한 4시쯤에 주문했는데 딱 먹으려고 뚜껑을 연 순간 손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못 먹고 마감하고 먹고 가려고 지금 카페 문 닫고 밥 먹는 중입니다.
이건 따뜻하게 먹어야 맛있는데.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요. 심지어 손님이 6시 넘었는데 안 가셔가지고 일단 청소 먼저, 일단 설거지 할 거 먼저 다 했거든요. 한 6시 반쯤 됐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 6시 마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네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 뭐지? 알고 계셨나? 근데도 계속 안 나가시고 이야기 하셔가지고 컵 치워도 될까요? 배가 막 너무 고파가지고 손이 바르르 떨리는 거예요. 그냥 배만 안 고팠으면 그냥 손님 가실 때까지 그냥 뒀을 텐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냥 마감 시간 돼서 말씀드리고. 아 이거 진짜 회로 안 시키길 다행이다. 고민하다가 고등어 회 덮밥이랑 익힌 거 덮밥이 있거든요. 회 덮밥 먹을까? 회가 맛있는데 이러다가 그냥 첫 끼라서 좀 익힌 거 먹자 하고 시켰는데 다행이에요. 회로 시켰으면 지금 몇 시간? 한 3시간 방치됐었는데. 와 맛있다. 여기는 위에 올라가 있는 아이고 고등어 말고 이 밥 안에 양념이 다 돼있어. 고등어도 들어가 있고 진짜 맛있어요. 이거 예전에 동생 데려와서 먹었을 때 동생의 입맛이 까다로운 척하는 되게 애기 입맛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맛있다고 했어요. 용담 쪽에 있는 송도옥이라는 곳입니다. 나중에 공항 근처니까 나중에 제주 오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완전 추천입니다. 이게 사케동은 아직 안 먹어봤는데 사케동도 엄청 맛있대요. 여름에는 또 그것도 하시던데 우니소바 그것도 진짜 맛있어요. 이제 사케동만 먹어보면 돼요. 다음에 한번 먹어보려고요. 그게 제일 인기 메뉴래요. 근데 사케동을 많이 먹어봤으니까 다른 데서도 잘 주문을 안 하게 돼요. 아 내일 쉬는 날이다. 내일 쉬니까 밥 먹고 바닥 청소 싹 하고 퇴근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한쪽 소매 다 완성했어요. 그래서 목 고무단 먼저 하려고 코 주워놓은 상태입니다. 집에서는 또 다른 걸 떠야 되기 때문에 내일 모레 와서 왠지 일주일 내로 완성될 것 같아요. 팔이 고무단을 좀 길게 뜨니까 배색에 별로 할 게 없어가지고 레글론 길이를 좀 길게 했더니 소매를 몇 단 안 떠도 되더라고요. 일단 천천히 밥 좀 먹고 퇴근하겠습니다. 띠리 뭐뭐 마지막 행사 조끼 지금 고무단 밑단 고무단 뜨고 있어요. 한 이만큼 올리고 마무리할 거고 여기 소매 목 소매 고무단 7단씩 딱 하면 끝이에요. 오늘 다 마무리하려고요.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이거 다 마무리할 때까지 잠 안 잘 겁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제 거. 것도 실정리 해야 돼요. 이거는 제 거. 제 거는 진짜 일주일 만에 떴거든요. 아무래도 선생님들 것보단 좀 작다 보니까. 근데 너무 작게 떴어요. 좀 더 크게 뗄 거. 더 빡시했으면 더 조금 더 빡시했으면 예뻤을 것 같아요. 조금 브이넥으로 했는데 제가 중간에 여기 브이넥 중간 있죠. 이거 막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모양이 이상해요. 근데 고치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 이거 벌어진다.
아무튼간 저 제 거는 조금 짧게 해가지고 브이넥으로 했고 선생님 거는 선생님들 거는 라운드넥으로 했어요. 이게 모르겠어요. 몸통이 끝날 듯 안 끝날 듯 끝날 듯 안 끝나요. 계속 진짜 많이 뜬 것 같은데 길이가 모지라고 막 이래요. 지금 이거는 이게 코수가 진짜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 다 뜨고 내일 지수씨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수씨가 재수씨 넘어오신다고 해서 원부르행 가자고 그래가지고 가는 김에 미리 전달해드리려고요.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거든요, 행사가. 원부르행 갔다가 근처 카페 단단? 또 한대훈 카페 또 갈 수 있으면 카페 세탕 정도? 그리고 지수씨가 아는 쌀국수집이 있대요. 저도 쌀국수집 제가 다니는 쌀국수집이 두 군데 있거든요. 새로운 쌀국수집을 제가 한번 뚫어보려고 진수씨랑 함께 갈 거예요. 근처에서 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오늘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후딱 마무리해서 보여드리고 저는 돌아오는 토요일 일요일 4월 6, 7일이거든요 선생님들이랑 커피 행사 잘 하고 그러고 나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뭔가 완성작을 제대로 막 딱 보여드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스프링크 스웨터도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후다 완성해서 바로 드렸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뜨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모두들 행복하게 뜨게 하시고요. 안녕히 있어. 대헷.